농협대 일반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누구나 원하는 대학이죠. 취업률 1위, 그리고 가장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우수 대학, 바로 농협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농협대 중에서 여러 전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 전형,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농협대는 취업률 1위입니다. 뭐 군 관련되는 거 입대 빼놓고는 100% 취업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일반 전형에서도 수능을 이제 다시 봐서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일반 전형 학생들의 수능 성적은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농협대 일반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요구합니다. 협동조합 산업과와 협동조합 경영과가 있는데, 일반 전형은 협동조합 산업과로서 3년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명 정원 내 기준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재 특별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정조합원 자녀만이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인원이 28명인 것에 비해서 오로지 성적으로, 실력으로 여러분이 가겠다는 학생들은 일반 전형 30명을 기준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형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검시 이상으로서 2020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 응시한 자입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1차 합격자는 수능 성적으로 무려 5배수를 선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5배수에 대해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 30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면은 30명의 5배수면은 처음에 정원을 말씀드렸듯이 30명의 5배수면 무려 150명을 1차에서 선발을 하는데, 150명 중에서 일부 학생들은 일반 대학, 주로 스카이 대학들, 또 서울에 있는 주요 명문대로 합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성에서 있어서는 농협대를 택해야 되는데, 여전히 대학의 프레스티지, 명성을 따지는 학생은 농협대 말고 일반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1단계 합격자를 무려 5배수나 선발을 하고, 정말 농협대 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준다고 보여집니다. 2단계 면접에서 보면은 가끔 수험생들 안 나타나는 경우 있습니다. 일반 대학으로 최종 선택한 학생들입니다. 수능 성적이 대개 1, 2등급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배점이 이루어지는가? 1차 수능 성적을 440점 만점으로 해서 100% 기준으로 해서 5배수, 5배수를 선발한다 그랬습니다. 2단계에서는 1차 성적을 60점으로 줄여서 60% 비율을 하고, 면접을 배점 40%, 배점 40점 비율 기준으로, 네, 40%. 그렇게 해서 60% 대 40%, 총 100%, 100점 만점으로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영어와 한국사에 대한 각 등급별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절대평가에 따른 환산표를 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등급 성적 환산, 한국사 등급 성적 환산 확인해주고요. 어떻게 440점이 나오느냐? 영어 100점 만점, 탐구 100점 만점, 한국사 40점 만점, 그리고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죠. 각 100점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 영어 등급과 한국사 등급을 성적 환산표를 따로 주는 이유는 다름 아닌 절대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전형 대입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 각각, 네, 100분위 성적을 반영하고 400점 만점으로 각 100점씩, 그리고 한국사는 40점 만점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사 등급별로 성적 환산이 달라진다. 그렇게 해서 총 440점 만점 기준으로 1차 인원을 선발하고, 그래서 수능 보고 나서 원서 접수한 다음에, 그렇죠, 예, 1차 합격자 발표. 여러분은 논술고사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전문대졸 이상 특별전형이니까. 일반 전형은 오로지 수능 성적만 제출하고, 1월 22일 수요일 날 5배수의 합격을 하면은 불과
7일 뒤에, 일주일 뒤에 네, 면접고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접고사는 5배수에서 최종 1배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고 무려 40%나 된다는 사실 유념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전형 면접은 1월 29일 날 예정되어져 있다는 사실 유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수능 성적표 한 장이면은 네, 가능하다. 그리고 면접 대비하면 되겠다. 그래서 일반전형이 서류를 준비하는 데는 가장 수월합니다. 네, 기관평가 인증대학 또 예, 맞춤형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농협대학교입니다. 예, 결국은 취업률 100%에 걸맞게 교육부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우수 대학으로서 여러분이 이제 선정되어져 있는 이 농협대학교를 지원함에 있어서 수능 성적에 네, 고득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면접과 관련해서 질문이 많은데 면접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서 특히 면접 후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팀에서는 모의 면접 과정도 또한 준비해놓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취업률 1위, 경쟁률 1위의 대학 농협대학교에 도전하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팟 논술 면접에 대해서 농협대 일반전형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